제주 지역 인구와 주택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반해 제주에 뿌리를 내린 사진작가 강현욱 씨. 제주에서 여행을 하다 최근 사진관을 짓고 농촌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예비 아내도 제주에서 직장을 구해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입도 1세대입니다. 예, 서울과 다르게 일단 조용해서 너무 좋고요. 아, 지금 그리고 공기가 일단 너무 깨끗해서 예, 사는데 정말 좋습니다. 제주살이 열풍과 함께 지난해 유입된 인구는 14,000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도 인구는 60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9.9%나 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고 전국 평균보다는 3배나 높았습니다. 가구 숫자도 22만 5천 가구로 5년 만에 17.8% 늘었고 주택은 19만 5천 호로 20.8%나 늘었습니다. 외국인도 1만 5천 명으로 130%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폐기물과 상하수도 등 처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폐기물 문제도 그 사전에 이제 현재 인구 추세를 반영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까지 높아졌고 가족 숫자는 2.6명까지 줄어 고령화와 핵가족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